자, 조합을 이용하여 조 나누기인데요. 자,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적어줍시다.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됐어요? 자, 그 옆에다가 또 적읍시다. 그냥 가로에서 굳이 분할을 중에서도 집합의 분할이에요. 자,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당연히 고일 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또 날아간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이 있는 거지. 맞죠? 나중에 헷갈리지 말라고 쌤이 얘기해 주는 거고, 조합을 이용하여 나누기 되는 거는 분할하라 말하는 거 똑같은데, 맞죠? 단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전부 다 뭔지 아니? 앞에서 배웠던 거. 서로 다른 행태 중에서 알게를 뽑았지. 맞지? 그때 중복을 허용한 적이 없어. 기억은 아직 모르겠지만. N개 중에서 R개 뽑아라. 단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라. 이런 말은 없었잖아. 맞죠? 네. 한번 뽑아놓으면 다음에 그걸 못 뽑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서로 다른 뭔가를 오케이? 가지고 분할시키는 거야. 자, 사람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학생으로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 볼까? 분할이 우리 반에 10명이 있어요. 이거를 3개조로 나누어요. 그러면 분할의 개수는 몇 가지가 생길까? 이렇게 물었어 내가. 됐니? 단순 머릿속 암산으로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엄청 큽니다. 왜? 너희는 333만 기억하겠지만 118도 됩니다. 분할. 한 조에 한 명만 들어가면 되잖아. 어차피 조니까. 118 되지. 맞지? 뭐 217도 되고요. 많죠? 맞지? 자, 이게 분할인데 분할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자, 요거 좀 이따 보여줄게요. 밑에 있는 게 얘가 나와 있어서 얘로 한번 보여주고 갈게요. 우리 반에 물건 4개가 있는데 이걸 한 개, 세 개로 쪼개 말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할하라는 거지. 말 되나? 이 내용 아주 힘듭니다. 중요한 거니까. 내가 설명이 있나 했어요. 4개가 있는데 이걸 2개로 분할시키는 거야. 당연히 2개 2개 해도 되고 3개 1개로 해도 돼. 1개 3개는 3개 1개랑 똑같죠. 맞지? 그게 신경 안 쓰고 1개 3개로 쪼갠대요. 그러면 A랑 BC랑 맞아요? B랑 ACD랑 C랑 ABD랑 D랑 ABC랑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맞니? 그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자, 일단 이거 전부 다 한 개, 세 개잖아. 그럼 내가 애초에 집어넣을 때 뭐 하면 돼? 일단 네 개 중에 한 개 먼저 뽑자 이거야. 혼자 있을로. 맞죠? 네 개 중에 뭐 한다? 한 개 있을로 뽑읍시다. 뽑았다?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세 개. 세 개 남았지? 근데 내가 조를 두 개 조로 만든다 그래. 그럼 그 세 개는 뭔데? 네. 그대로 한 줄에 다 갖고 와야 되지. 그럼 이제 나머지는 세 개 중에 세 개를 뽑으면 되죠. 맞아요? 네. 끝입니다. 곱하면 끝이에요. 그럼 다시 쌤 두 개 두 개로 나누는 경우 약한 답은 두 개 두 개죠. 이거 전부 다. 네. 맞죠? AB랑 CD랑 뭐 AC랑 BD랑 AD랑 BC랑 BC AD BD AC CD AB 막 나눠졌어. 총 6가지가 나오는데. 맞지? 이것도 한번 얘기해볼까? 6가지 어떻게 나올까? 쌤 총 4개가 있어요. 내가 이쪽 조에 집어넣을 거를 두 개를 먼저 골라. 그게 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맞지? 얘들이 AB는 BA는 신경 안 쓰잖아. 그냥 묶어놓는 거니까. 얘들 두 개 여기 갖다 놓는 것밖에 없지. 이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는 의미 없어 지금. 맞지? 자, 그 다음 네 개 두 개 뽑았어. 이제 두 개 주니까 한 조 하나밖에 안 남았지? 그러면 두 개 남으면 이제 한 조에 다 때려놔야 돼. 그럼 얼마 돼야 돼? 20. 맞지? 근데 문제가 생겨.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봐봐 조라고 얘기하지 말고 서로 다른 볼펜 4개가 있어. 맞지? 내가 2개 2개씩 나눠서 담겠대. 됐나? 근데 봉지가 검은 봉지 2개야. 그럼 내가 AB를 여기 집어넣고 CD를 여기 집어넣었어. 맞지? 또 다른 경우
CD를 여기 집어넣고 AB를 여기 집어넣었어. 그래서 내가 두 가닥 이렇게 하다 보면 섞여붙지. 어디 있어 AB가? 모르죠? 맞지? 근데 분할의 개념은, 분할의 개념은 나눠준다는 거지. 네 개를 두 개 두 개로 쪼갠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를 왼쪽에 들고 있고 오른쪽에 들고 있고 이런 의미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두 개로 쪼개면 이렇게 섞여서 내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네 개 중에 두 개 뽑고 두 개 중에 두 개 뽑아버리면 총 여섯 가지가 경우가 나오잖아. 6 곱하기 1이니까. 맞지? 근데 실제로 ABCD랑 CDAB랑 똑같은 경우로 쳐야 돼. 네 개를 두 개로 쪼개라 했지 얘들 둘이 순서를 요렇게 되든 요렇게 되든 바꾸는 의미는 없거든. AB랑 CD 따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아 숫자가 똑같이 둘로 나왔을 때는요 이거의 개수, 이거의 개수입니다. 개수 이 2잖아. 똑같은 게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지. 그럼 얼마 한다? 얘들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잘 봅니다. 여섯 개를 세 개로 나누래. 내가 이렇게 했어. 여섯 개를 세 개로 나누면 세 개, 두 개, 한 개로 쪼갤 수 있어 없어? 있어. 또 있어. 뭐? 두 개, 두 개, 두 개로 쪼갤 수도 있지. 나머지는 없어 이제.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섯 개 중에 세 개 골라내고요. 이제 남은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내고요. 이제 한 개 중에 하나 골라내면 돼요. 맞니? 또는 얘는요 여섯 개 중에 두 개 골라내고요 세 개, 네 개 중에 두 개 골라내고요 두 개 중에 두 개 골라내면 돼요. 맞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랬어요. 여기에는 A, B, C, D, E, F가 있는데 여기 E, F, 여기 A, B, 여기 C, D 올 수 있어 없어? 있어. 또 여기 A, B, E, F, 여기 C, D 올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이 상황 세 덩어리 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다 생겨버리잖아. 겹쳐버리잖아. 맞지? 따라서 얘는 둘둘둘이니까 이거 1을 보는 게 아니고 개수를 보라 했다. 맞지? 이거 지금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세 개. 따라서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알겠니? 만약에 12개를 4개로 쪼개래. 4개로. 근데 이렇게 쪼갠 거야. 쌤, 2개 2개에다가 4개 4개로 쪼갰어. 이거 나올 수도 있지. 네 개조로 분할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거? 12C, 2. 10C, 2. 맞나? 그 다음 얼마고? 8C, 4. 4C, 4가 곱하면 되지. 다 얘들 둘이 순서는 내가 판단을 못 하잖아. 맞지? 의미 없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 또 두 개 뭐? 또 2팩으로 나눠줘야 돼. 4라고 4로 나누는 게 아니고 개수로 나눈다고. 알겠어? 네. 요 개념입니다. 자, 당연히 내가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적어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적어준 이유는 학교에서 이렇게 해줄 거니까. 오케이? 자, 일단 봅니다. PQR이 모두 다른 수이면 그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한 거야. 3, 2, 1로 쪼개는 경우 이런 거. 그냥 쪼개면 돼. 맞지? 맞니? 만약에 PQR 중에서 두 개가 같으라면, 그러니까 똑같이 두 덩어리가 생겼다면 2팩으로 나눠줘라. 3개 같으면 3팩으로 나눠줘라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N묶음으로 나누어 N명에 나누어주는 방법은 N묶음으로 나누는 방법 곱하기 N. 뭘 말해야 돼? 뭐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N묶음으로 나누어놓고 N명하게 나눠준다는 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분배라고 해요. 분배. 얘는요 순서가 있어. 봐봐. 내가 얘기할게요. 이게 구교육과정상 위에 글을 보고요. 자연수의 분할. 아, 지금 미안. 집합의 분할. 밑에 글을 집합의 분할 후 분배하여라 라고 하거든. 알겠니? 분배는 달라. 봐봐. 보세요. 똑같아. 요게 뭐냐? 잘 봐. 요게 이거야, 이거. 이 계산 방법이야. 요게 금방까지 했던 계산 방법이야. 근데 엠팩 하라는 건 뭐냐면 집중하세요. 봐.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세 개, 두 개, 한 개를 했어. 쪼개래. 내가 나눴다 이렇게. 세 개, 두 개, 한 개를 쪼갰어. 됐어? 세 개, 두 개, 한 개를 쪼갰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쪼갠 거에서 끝이 아니고 이거를 세 명한테 나눠주겠대. 그러면 3, 2, 1로 갈 수도 있지. 3, 2, 1로 갈 수도 있지.
3, 2, 1로 갈 수도 있지. 이건 다른 거잖아. 맞니? 봐봐, 이런 거야. 봐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걸 얘기하니까. 내가 편지 6통을 썼어. 맞지? 우체국 앞에 딱 갔는데, 빨간색 우체통 3개가 나눠져 있네. 그러면 내가 여기 집어넣는 방법은 6개를 3개로 분할하는 방법이야. 맞죠? 맞니? 구분이 없으니까. 빨간색 우체통이라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6개를 갖고, 근데 경우를 생각해 본 거야. 그래서 수학이 미친 놈이지. 가가지고, 이거, 이 경우 막 계산해 본 거지. 근데, 그 다음날 6통을 써가지고 딱 갔는데, 누가 색칠을 왔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럼 내가 집어넣는 경우는 이제 달라져 버리지. AB 편지를 빨간색이 집어넣는 거랑 AB 편지를 노란색이 집어넣는 경우 다른 경우로 써야 돼. 맞지? 이게 뭐야? 서로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잖아. 맞지? A, 그러니까 빨갛게 생긴 애랑 노랗게 생긴 애랑 파랗게 생긴 애한테 편지를 나눠주는 거는 줄 세우는 경우와 똑같이 생각해야지. 네. 맞아요. A, B, C를 줄 수도 있고 B, A, C를 줄 수도 있는 다른 경우잖아요, 이거는. 맞지? 근데 애들이 다 빨갛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분이 뭐,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그냥 나눠놓는 거하고 똑같은 개수잖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분배야. 분배라는 말은 요게 뭐다? 요까지가 뭐였다? N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이니까 요 내용이야, 이게. 나누는 방법이지. 분할이야, 분할. 알겠니? 근데 그거를 서로 다른 뭔가에 나누는 방법. 이거는 지금 뭔데? 서로 같은 뭔가에 나누는 방법이야. 그래서 자, 서로 다른 몇 개를 서로 자, 서로란 말도 뺄게요. 다른 다른 예? 다른 같은 서로 다른 몇 개를 서로 다른 샤프 몇 개를 서로 다른 차, 뭐 지우개 몇 개를 서로 다른 놈한테 맞지? 서로 다른 가방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서로 다른 지우개를 같은 모양의 가방에 이거 차이 나왔지? 얘는 그냥 뭐냐면 내가 이걸 시켜주려고 얘기한 거야. 분배야. 얘는 분할이야. 자, 분배라는 게 뭐냐? 분배라는 건요. 분할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줄 세우기까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분할 후에 줄 세우기까지 가야 돼. 요거 요거. N명한테 나눠준다며? 그 N팩토리아 곱하면 줄 세우기. 됐어요? 자,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얘가 아니면 책 넘기지 마세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굳이 부른다면 쌤, 서로 다른 9명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학생은, 사람은 똑같은 놈 없어요. 맞죠? 그냥 학생이라고 얘기한다면 또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지해야 되죠. 맞죠? 자, 9명을 2명, 3명 나눈다. 내가 푸는 거 봐봐. 자, 보세요. 이제 나는 이제 내 문제 푸는 대로 간다. 2, 3, 4지. 원래 푸는 방법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9, 12가? 네. 맞지? 그럼 9에서 2 뺐으니까 7이가? 네. 그럼 7, 10, 3이가? 네. 7에서 빼니까 4가? 네. 44죠? 네. 맞지? 이렇게 풀겠지.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 자, 총 몇 명? 그럼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적었다? 네. 맞나? 그 다음 뭐 하면 돼? 2가? 그럼 2 곱하기 1. 3. 3 곱하기 2 곱하기 1. 4.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죠. 이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야. 5곱하기 아니고 92가 이거야. 73이 이거야. 43이 이거고, 맞지? 맞니?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럼 약분이 되죠. 왜냐, 내가 하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자리 두 자리 곱한다고 막 미친듯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당장. 약분되면 약분하면 되죠. 1을 날리고, 3, 2, 6 날리고, 6을 날리고,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 맞아요? 계산 안 합니다. 그 밑에 답 나와 있을 거니까. 자, 그 다음 얘는요. 잘 봐. 봐봐. 그럼 얘는 9C4, 5C4, 1C1.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9, 8, 7, 6, 5, 4, 3, 2, 1. 이거 적을 때 이래 적으면 망한다. 학교에서. 어?
이 익숙해서 이래 적는단 말이야, 너가. 4, 3, 2, 1. 4, 3, 2, 1. 1. 맞지? 그리고 2편 나가야 돼. 똑같잖아. 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약분, 약분, 약분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9, 8, 7, 6, 5, 4, 3, 2, 1 하고, 3, 2, 1. 3, 2, 1. 3, 2, 1 하고, 3, 100분 얘기죠. 세 개인 것 같은. 세 명이 아니고, 맞지? 세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게 세 개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애들이 요령껏 자기들이 하는 데 있잖아. 이거 무조건 1이지. 네. 네. 요거죠, 요거. 아닌데? 아, 요건 이거지. 맞죠? 요건 이거지. 맞지? 무조건 1이지. 그래서 생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렇다. 자, 문제 봅니다. 이걸 언제 쓰냐?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7명을 다섯 명씩 두 개조로 나누는 건데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줘놨죠. 맞죠? 다섯 명씩 두 개조로 나누는 거예요. 맞아요. 계산합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뭔데? 생각해봐.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7명이면 다섯 명씩 두 개조로 나오는데 그럼 그냥 뭐 어때? 분할하면 되지.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였어? 남자 3명이 같은 조에 속하라면 맞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쌤, 남자 3명이 여기 있어, 이 조에. 그러고 여자, 아니지. 조 2개가 이렇게 있어요, 맞지? 지금 이 말이잖아, 문제에서 뽑아놨을 때 결론은. 그러면, 딴 거 신경 없어요. 남자 3명은 같은 조에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자 7명을 2명, 5명으로 쪼개면 돼. 맞죠? 여자 다 7명을 2명, 5명 쪼개서 2명 여기 집어넣고 5명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72 곱하기 55죠. 두 명, 다섯 명이니까 서로 다른 거니까 나눠줄 필요도 없죠. 맞아요? 7, 6, 42. 21. 왜냐, 이건 1이라 했거든, 무조건. 뒤에 거는. 이해됩니까? 어,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또 나오잖아, 맞지?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같은도 있어, 실제 문제고. 알겠니? 단, 고일 건 아니지만. 지금 3. 알겠어? 그래서 항상 주는 거야. 서로 다른 8개를 2, 3, 3으로 쪼개래. 맞지? 일단 쪼개. 그럼 얼마 돼야 돼? 3C3이가? 맞지? 그리고 뭐 해야 돼? 200분의 1이야. 맞죠? 맞니?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게 다가 아니었어. 쪼개놨는데 갑자기 이거 3명한테 나눠주래. 네. 맞죠? 서로 다른 애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아까 뭐였어? 다른 다른은 분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한테 나눠준다? 3명한테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계산하면요. 8, 7에 56. 28. 63. 6, 5, 4를 6으로 나누면? 20. 맞나? 1이가? 맞아요? 얘랑 얘랑 약분 되나? 네. 3이가? 네. 맞지? 6이가? 네. 6 곱하면요? 12. 120에서 48. 됩니까? 네. 됐죠? 곱하기니까 생략하자. 자, 대표, 요게 교과서에 나오면서 이제 애들이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을 똑같이 분배입니다. 잘 봐.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예제, 필수예제, 수학화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책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이 책이 끝이 납니다. 실제로. 당연히 이제 연습문제도 해야 되고 해야지. 자, 본다. 위에서부터 계산해. 천천히 합시다. 위에서부터. 쌤. 여기서부터 나누면 돼요. 몇 명, 몇 명 나와? 3, 3, 3이가? 맞죠? 네. 여기서는 1, 2로 나누나? 네. 여기는 1, 2로 나누나? 네. 그 다음 1, 1로 나누는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두 명을 1, 2로 나눈 거야. 봐. 두 명을 1, 1로 쪼개면 2C1 곱하기 1C1 똑같은 거 두 개니까 200분의 1이지. 그럼 하나밖에 안 나와. 이 경우는. 맞죠? 분배는 다르지만
그래서 1, 2는 하지 않아. 끝났네요. 쌤 6C3 곱하기 3C3이가? 네. 맞아요. 다 적어주면 돼. 3, 3이니까 쌤 똑같은 거 있어요. 맞나? 그 다음 얘는요 이제 3명이지. 네. 3명을 1명과 2명으로 쪼갰어요. 서로 다른 거니까 치우고 곱하기 3명을 1명과 2명으로 쪼갰어요. 답입니다. 분명. 알겠니? 네. 계산해 봅시다. 이거 얼만데요? 이제 알셔도 됐는데 맞지? 아, 그만 했는데 1이죠? 네. 이거 1이죠? 네. 이거 1이죠? 3, 3은? 이거 9죠? 얘랑 얘랑 약분하면 10이죠? 됩니까? 네.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쌤 총 몇 마리예요? 6명을 네. 4명과 2명으로 쪼겠지? 네. 그 다음 얘는 2명과 2명으로 쪼겠지? 네. 1명 1명 치우고 3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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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자. 계속 하면 이거 2개만 하면 되네. 네. 맞아요. 총 6명을 몇 개로 쪼개고? 4개로. 그 다음에 2C2가 네. 곱하기 다시 4명을 다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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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00분의 1이야. 왜? 얘가 같으니까요. 예. 맞아요. 계산합시다. 6, 5, 4, 6, C, 2죠 이거. 네. 그럼 얼마인데? 15. 이거 1이가? 네. 이거 1이가? 네. 얘 얼마니? 16. 6이가? 약분하면? 됐습니까? 네. 자, 수학화 한다고 고생했습니다.